안녕하세요. 편안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한동안 영상이 좀 뜸했죠. 이석증 때문에 지금도 눈앞이 핑핑 조금 돕니다. 그래서 모니터를 오래 지켜볼 수 없는 상황이라 그래서 영상이 좀 뜸했는데요. 그래도 생존 신고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주일 만에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월간 견적 보신 분 중에서 좀 불편한 게 있을 거예요. 지금 DDR5 B660 밖에 품절이죠. 그리고 거의 한달 가까이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언제 들어올지 기억도 없고요. 그러다 보니 100만원 중후반 견적짜리가 좀 어렵습니다. DDR5 메모리 넣고 13600K 넣고 혹은 12600K 넣고 짜고 싶었는데 보드가 마땅치 않으니까요. 근데 뭐한 100만원 이하 견적이거나 100만원, 110만원 견적은 여전히 월간 견적 11월 달거 보셔도 불편함 없을 거고, 200만 원 이상 견적도 사실상 뭐 품절된 제품 일부 충분히 변경할 만한 제품이 있기 때문에 걱정 없이 짤수 있을 텐데요. 결국 문제는 뭐냐? 가장 많이 팔리는 100만 원 중반 견적이 지금 짜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준비했어요. 140만 원부터 한 170만 원 사이의 최적조합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다소 손해보는 게 있더라도요. 니가 왜 손해보는데? 이따 보면 압니다. 여튼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영상 시작해 볼게요. 우선 제가 11월 29일자 기준으로 한번 CPU 가성비 비교표를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요거 보면서 느낀 게 있어요. 야, CPU 가격 많이 내렸네. 환율이 1400원대에서 1300원대로 내렸습니다. 근데 이거 즉각 적용됐나요? 네, 즉각 적용됐습니다. 자, 용팔이가 사실 뭐 이리저리 좀 해먹기도 하고 양심도 없긴 하지만 그래도 기름팔이보다 나은가 봅니다. 딱 봐도 CPU 가격이 평균적으로 10% 정도 내렸어요. 그래서 야, 이거 뭐 기쁘게도 다 파란 불떠 있습니다. CPU는 사기 좋은 시기까지 온것 같아요. 그리고 좀안 팔리던 젠포 있죠. 이 가격 포지셔닝이 진짜 노답이라고 안 팔렸던 이 젠포는 그 10%보다 더 떨어졌어요. 한번 훑어볼까요? 13900, 뭐 거의 10%까지는 안 되지만 워낙 인기 제품이다 보니까 얘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떨어졌습니다. 떨어졌고 790X 얘는 한 20만 원 떨어져가지고 뭐한18% 떨어진 거예요.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가격이 13900K랑 붙었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뭐 사는 게 좋을까요? 순수 작업만 한다면은 멀티 성능이 다소 떨어져도 사실 790X가 성능이 더 좋게 나옵니다. 이 코어가 활용도가 좀 떨어지는 프로그램에서는 확실하게 좀 처지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어도비 계열 빼고는 그냥 790X가 사실 작업에서는 더잘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작업만 생각한다면 드디어 790X도 한번 사볼 만한 가격대가 왔다 정도로 생각하겠네요. 그리고 13700K는 물건이 없어서 너무 높은 가격에 찍혔었는데 충분한 물건이 풀리면서 뭐 53만 원 정도만 최저가 기준으로 살수 있습니다. 물론 뭐 시집 구매가는 한 55만 원 정도 되겠지만 이렇게 괜찮은 가격에 내려왔어요. 13700K가 정말 진짜 괜찮은 가격인 것 같아요. 이게 어찌 보면 가성비라 생각할 정도로 렌더링 인코딩 가성비 순위가 2위 찍을 정도로 괜찮은 가격에 내려왔습니다. 7900 경쟁사의 제품하고 비교하면 얼마나 괜찮은 가격인지 더더욱 여러분 눈에 보일 겁니다. 그다 보니 13600K가 좀 애매합니다. 지금 보면은 13600K, 13700이랑 9만원밖에 차이 안 나요. 물론 쿨러 가격에서 어느 차이가 나지만 지금 와서 보면은 13600K보다는 13700이 좀더 가성비가 아닐까. 자, 뭐 젠4나 젠3나 아니면은 뭐 12세대 이런 거 이제 오면은 뭐 살만한 제품 없어요. 그냥 쭉 넘어가세요. 이거 어차피 13600K한테 다 정리된 놈입니다. 볼 필요도 없어. 13600K한테 쭉다 정리돼요. 근데 하나만 딱 봅시다. 뭘 보자면은 7600X요. 7600X의 리뷰를 여러 매체를 통해 보셨으면은 7600X의 평균 프레임은 13600K랑 별 차이 없는 거알수 있을 겁니다. 게임 성능이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물론 최소 프레임은 13600K가 좀더잘 방어를 합니다만 어쨌든 게이밍 평균 프레임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없다 이거죠. 근데 이 7600X 가격이 상당히 내려왔습니다. 보시다시피 13600K랑 이제 가격이 좀 벌어졌어요. 한 6만 원 정도 벌어졌거든요. 에이 성진이 그러면 뭐해요. 뭐 보드 가격이 비싼데요 라고 하실 텐데 보드도 메리트 있는 제품이 한 가지가 나왔어요. 이따 설명드릴 텐데요. 그러다 보니까 7600X가 게이밍 가성비가 7입니다. 7이 이 정도면 살만하지 않은가요? 라는 생각이 좀들 거예요. 7이라 왜 살만한데요? 13600K는 게이밍 가성비 10이거든요.
근데 7이나 10이나 어차피 뭐 가성비 좋은 건 아니네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게 있어요. 1, 2, 3등 뭡니까? 5600이나 12400이요. 얘네 게임의 성능 125%도 될까 말까 하는 애들이에요. 얘는 138%인데 10% 넘게 차이 나죠. 쉽게 말해 얘는 딱 봐도 구형들이잖아요. 구형. 절대 성능이 좀 많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가성비로 보면 좋을지 몰라도 실제 성능까지는 포고 생각하면, 예를 들어 3070 쓰고 있다. 얼마의 값어치가 까질까 생각해요? 뭐 5만원에서 7만원 정도 값어치가 까집니다. 3080이나 3080 Ti 쓰고 있다면 10만원 이상의 값어치가 까집니다. 싸게 삼는 만큼 성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7600까지만 딱 올라가면은 최상위 CPU랑 비교해도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거든요. 최상위 CPU 146%인데 얘 138%죠. 그럼 실제로 얼마 차이 날것 같아요? 6%? 7%? 뭐이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이거 10% 이상 차이 나는 거랑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차이가 얼마 안 납니다. 저 최상위 말고 보통 많이 사는 건 차상위죠. 뭡니까? 13700K 살 텐데 13700K랑 비교하면은 뭐 2%, 3%밖에 차이 안 나요. 체감이 절대 안 되는 수준. 가격적으로도 크게 손해를 안 보는 수준의 게임의 성능 차이밖에 안 난다고요. 이게 7600이, 그러니까 구형 플랫폼을 싹다 빼고 보면은 가성비가 사실상 게이밍 가성비 1입니다. 130%대 성능을 보여주는 CPU 중에서는, 요런 CPU들 중에서는 게이밍 가성비가 1등입니다. 자, 거기서부터 시작할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성능 글카 쓴다 쳐요. 4080, 3070, 3080, 3090, 요런 애들. 3080 Ti. 요런 등급의 글카 쓴다고 쳤을 때는 7600의 가성비가 상당히 괜찮다고 봅니다. 물론 어디까지나 작업을 하지 않을 때예요. 얘 멀티 성능이 솔직히 좀 처지거든요. 12600한테도 못 이기는 멀티 성능이니까요. 근데 게이밍만 보면 7600이 상당히 괜찮다는 겁니다. 뭐 최소 프레임 얘기도 많이 꺼내시는데 12600K보다는 그래도 7600X가 최소 프레임 좋습니다. 에이, 증거했어요? 네, 증거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됩니다. 자, 아마 이거 영상 증거가 있어요. 제가 예전에 13세대 리뷰할 때 찍었는 건데요. 보시면은 12600K 최소 프레임 얼만데요? 124%, 124, 1% 프레임. 근데 7600은요? 117. 그렇습니다. 똑같은 메모리 DDR5 가지고 봤을 때 12세대보다는 그래도 최소 프레임 파워가 괜찮아. 뭐 어쨌든 13세대한테는 처지겠지만 지금 봐서는 게이밍 가성비는 상당히 괜찮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판단한 이유가 있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뭐 성주 지금 젠4 팔아먹으려고 그런 거 아니냐 그런데, 아직 결론 안 났으니까 좀더 봐요. 그게 지금 게이밍 가성비가 좀 괜찮아 보이는 이유가 보드 가격도 내렸기 때문이거든요. 원래 보드 30만 원 정도 돼야지 쓸만한 제품 샀었어요. B650M 사더라도. 아시죠? 30만 원 정도 줬어야 됐어. 근데 대원이 지금 22만 원에, 혹은 23만 원에, 이 터프 플러스, 이게 생각보다 괜찮은 제품이에요. 최대 출력 720A짜리 드라이브 모스펫에서 가졌는 요 제품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면 태클 걸릴 거 저도 알고 있어요. 야, 지금 임마 아수스 임마 스크래치 조금만 나와도 AS 안 해주는데 임마 그걸 네가 지금 추천을 해? 아이 새끼 안 되겠네. 아수스 재고 갖고 있냐? 아니면 아수스랑 손잡았냐? 아 그거 아니고요. 지금 만약에 여기 뉴에그에서 직구를 한다 쳐도 이제 터프 같은 경우 이거 뭐 와이파이 모델이 한데 논 와이파이 모델 같은 200달러 하거든요. 200달러면 우리나라도 26만 원입니다. 거기에 아시다시피 관세가 붙겠죠. 관세 10%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200달러 넘었으니까 붙겠죠. 그러면 30만 원 정도 해요. 근데 지금 23만 팔잖아. 해외에서 여러분 직구해도 20만 원 후반에서 30만 원 줘야 되는 걸 22만 원 판다고. 이게 뭔 얘기냐면은 23만 원, 22만 원 팔면은 해외 직구했다 생각하고 사세요. AS 없다 생각하고. 사실 뭐 스크래치 안 나게 뭐 조심스럽게 조립하면은 AS도 있는 거고요. 그뭐 여러분 말대로 아수스 요새 AS 안 좋아. 뭐 그러니까 AS 없다 생각해야 돼. 라고 하더라도 지금 가성비가 괜찮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거 뭐 해외 직구 뭐 하는 거보다 그냥 국내에서 AS 없다 생각하고 대원 거 사는 게, 아, 뭐 굳이 7600 산다면 생각했을 때 나쁘지 않은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까요? 진짜 AS가 없는 건 아니잖아요. 스크래치나 하면 자꾸 거부당해서 그렇지. 뭐 어쨌든 그래서 이거랑 7600X 조합하면은 생각보다 4080 같은 거야 가성비 있게 쓸수 있거나
3080에 가성비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아요. 그뿐만 아닙니다. 3070이나 3060Ti에도 가성비 있게 쓸수 있을 것 같습니다. 30만 원 하지 않는 보드가 나왔다는 거예요. 20만 원 초에 쓸수 있는 보드가 나왔다는 겁니다. 물론 이거 지금 할인가라고는 합니다만, 뭐 어쨌든 할인가면 어때? 살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있는 거죠. 20만 원 초에 30만 원 중반 정도에 두 개 사면 60만 원에 보드와 CPU, 이 게임의 성능 잘 나오는 거를 조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 결론은 그러니까 성준님 지금 자꾸 네가 팔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뭘요? 젠4를요? 아니 글리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봐봐. 이제 견제를 한번 짜볼게요. 그러면 일단 여러분이 가장 많이 사는 견제를 짜봤습니다. 13600 견제입니다. 지금 13600이 워낙 게이밍 가성비도 괜찮고 멀티 성능 가성비도 좋다 이런 얘기 덕분에 13600 위주로 대부분 가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자그로 한다 그러면 13600K는 정말 괜찮은 제품인데요, 게이밍 가성비는 솔직히 좋은 편은 아닙니다. 뭐 5600이나 아니면 7600에 비해서는 가성비가 좀 떨어집니다. 아, DDR5 가면 가성비가 더 크게 떨어지고, 그나마 D4 보드를 지금 사야 가성비가 좀 있는데요. 왜 그러냐면 DDR5 바퀴폰 보드 품절났어요. 그거 다음부터 뭐 사야 되냐, ZT690 사야 돼요. 아니면 B669 스트릭스 막 이런 거 사야 되는데 걔네들은 30만 넘는 보드거든요. 그거 넣으면은 여기서 바로 그냥 보드값만 13만원, 15만원 이렇게 증가하니까 답이 없고, 자 D4 보드를 넣겠습니다. D4 게이밍 X 13600K의 전력 소비량이 생각보다 높습니다. 그래서 드라이브 모스펫 들어가 있는 제품을 써야 되기 때문에 이 정도가 마지노선 보드거든요. 요 보드 쓰고 쿨러도 아시다시피 얘는 상급을 써야 돼요. 상급 쿨러 쓰고 D4 쓰면은 게이밍 성능이 좀 많이 처집니다. 그걸 커버 치기 위해서 DDR5 오버 안 한 수준까지는 가기 위해서 3600에 CL18, 그나마 가성비 좋은 튜닝 맵을 넣습니다.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여러분 200만원 이상 견적을 짜는 게 아니라 3060Ti를 써야 돼요. 3060Ti 넣고 200만원 이상 견적을 짤 거면은 3080 넣을 수 있을 거고 뭐 3070도 넣을 수 있겠죠. 거기에다가 SSD는 역시 제일 무난한 P3을 쓰고, 자 그리고 케이스 좀 절반 넣었습니다. 이거보다는 사실 저는 L600이나 DLX21 추천드립니다. 그러면 뭐 한 4-5만원 증가하겠죠. 자 케이스 M60 넣었고 그 다음에 12700W 넣었습니다. 12700W 브론즈 넣었는데 그렇게 짜니까 160만 견적이 나옵니다. 자 이러면 FHD에서는 웬만한 게임 다 프로로 돌릴 수 있고요. 그리고 13600K의 멀티 성능이 워낙 뛰어나기 때문에 여러분 뭐 영상 편집을 한다든지 렌더링 인코딩 하는데도 불편함 없을 거고, 그 외에 뭐 대부분 작업 걱정 없이 다 돌아갑니다. 불편하지 않게 뭐 CAD 탕진 잘 될 거고 주식 탕진 잘 돼요. 뭐 그거 말고도 뭐 UGNX라든지 뭐 파워밀이라든지 뭐 포토샵이라든지 여러분 알고 있는 대부분 라이트룸이라든지 이런 거 편안하게 돌릴 수 있습니다. CPU 성능이 아무래도 그 성능보다 좀 더 강조되어 있는 PC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정도에 사신다면 여러분이 나중에 차후에 파워만 한 850W 쓴다 그러면 글카도 충분히 뭐 4070Ti를 업그레이드하고 쓰는데 문제 없을 거라 보고요. 사실상 4080 써도 괜찮을 정도의 견적입니다. 정말 좋은 견적이에요. 굳이 DDR5에 너무 집착하실 필요 없습니다. 요런 튜닝 맵을 넣어주시면 충분히 DDR5와 맞먹는 퍼포먼스를 보여주기 때문에 요 견적 가시는 거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가격이 어때요? 다소 좀 부담스럽죠? 약간 가격을 낮출 방법이 없나요? 그래서 제가 7600 넣으면 좀 낮아지나 싶어서 7600을 넣어봤어요. 아까 보시다시피 보드가 30만원대에서 이제 20만원대까지 왔잖아요. 근데 막상 7600 넣으니까 다나와 최저가에서는 분명히 아주 싸게 찍혔었는데요, 이 샵 다나와 가격 기준을 보니까 생각보다 얼마 차이 안 나요. 뭐랑 13600K랑요. 아 물론 이게 KF라서 싼기도 합니다. 이걸 만약에 그냥 K로 넣었으면은 한 49만 정도 하거든요. 이거보다 한 2만 더 비싸니까 그러면 이제 가격 차이 좀 더 벌어졌을 텐데, 근데 KF로 넣고 비교해보니까 7600하고 생각보다 가격 차이 별로 없어요. 근데 나 보드가 DDR4 보드 그 B660이랑 비교하면은 AMD형 D5 보드인 이 B650은 생각보다 가격이 좀 높습니다. 그래서 CPU에서 가격 낮추는 거를 여기서 다 뭐다 떨어먹더라고요. 대충 비교해보면 그렇죠. 딱딱 느껴지죠. 결국 견제 쭉 작아보니까 161만원. 뭐지? 인텔로 짜는 거랑 똑같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보드하고 CPU가 싸길래 한번 넣어봤는데 더 떨어져야 될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이 그7000 시리즈 3D 존버용으로 쓴다 칠 때는 이렇게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3D 제품으로 나중에 CPU 바꾸면 되니까. 그러면 7600X 중고로 판다해도 생각보다 큰 손해는 안볼 거고요. 이렇게 짜시면은 나중에 그 글카도 4080 가고 4080 가격이 좀 떨어졌을 때 거기에다가 7000 시리즈 3D 모델 나왔을 때 CPU도 싹 바꾸므로서 최고의 게이밍 PC로 거듭날 수는 있겠죠.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거는 상관없을 거라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인텔 쪽 가는 게 가성비가 좀 괜찮아 보입니다. 제가 막상 짜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어제 생방 때는 이게 엄청 괜찮아 보였는데, 짜보니까 생각보다 별 차이 없어. 그래서 앞에 막 이제 제가 가성비 비교표 얘기하면서 얘기를 드렸는데, 막상 견적을 짜보면 총 견적에서는 그리 세이브되는 부분이 없어가지고 7600X의 가성비가 아직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요새 요런 견적이 좀잘 들어와요. 저도 인지 못하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는데 알았는데 12600KF 벌크입니다. 지금 이게 30만원 채 하잖아요. 20만원 후반 정도면 살수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나머지 똑같이 넣습니다. 뭐 게이밍 X 넣고 거기에다가 튜닝 메모리 넣고 4060Ti 짜고 이러면은 140만원대 견적이 나옵니다. 거의 20만원 가까이 뺐죠. 뭐에서? 13600K에서요. 물론 여기 표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 12600하고 이 12600입니다. 13600하고의 성능 격차는 확연합니다. 게이밍 성능이 뭐한7% 포인트 정도만큼 차이 나고 그리고 싱글 성능. 아, 싱글 성능 차이 좀 있죠. 보통 크게 체감 안 되겠죠. 근데 멀티 성능 차이가 진짜 커요. 멀티 성능이 160에서 220이니까 이걸 100분율로 변경한다 쳤을 때는 20% 넘게 차이 납니다. 정말 큰 폭의 차이죠. 그다 보니 아이고 작업 생각하는 13600K가 압도적이라 생각하는데요. 이게 지금 3090 기준이잖아요. 근데 3060Ti로 가면은 게임의 성능 차이 이만큼 안 벌어지겠죠. 절대 이만큼 안 벌어집니다. 뭐한 2, 3%까지밖에 안 벌어질 겁니다. 그거 생각하고 내가 작업을 뭐 아주 중점으로 두고 있지 않다면은 멀티 성능 20% 쳐지는 거 감수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12600K를 벌크 산다 그러면 생각보다 메리트가 있어요. 다시 한번 그거 보겠습니다. 견적. 자, 20만 원 정도 싸다는 거예요. 20만 원 정도 싸고 이렇게 견적을 짜면은 생각보다 3060Ti하고는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보여줄 겁니다. 이 5600이랑은 확실하게 다른 영역이거든요. 12600K가. 5600이랑 비교하면 뭐 게임의 성능 조금 더 좋고 많이 차이 안 나요. 싱글 성능은 확실하게 좀 빠릿하고 멀티 성능 60% 정도 더 좋고 그러다 보니 진짜 어느 정도 작업도 가능하고 게이밍에서도 만족할 만한 PC로 짤수 있는 거예요. 12600K 벌크로 가면요. 자, 그러면 벌크로 가면 단점이 없느냐? 단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벌크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병행 수입 벌크와 정품 벌크가 있습니다. 정품 벌크는 3년 AS를 해줍니다만 여러분이 보면 최저가 제품은 정품 벌크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병행 수입 벌크일 확률이 더 높아요. 병행 수입 벌크로 가면 1년밖에 AS를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3년 AS가 아니에요. 일단 그게 단점이고요. 그리고 몇몇 좀 양심 없는 업체는 중고 CPU를 벌크 제품인 마냥 재포장해서 판매할 수도 있습니다. 어차피 구분이 안 돼요. 깨끗하게 닦아버리면. 옆에 장착흔이 있는 거는 뭐 테스트용으로 썼다 그러면은 어떻게 원래 출고되기 전에 테스트해가지고 장착흔 생긴 거다 그러면 어떻게 구분이 안 되거든요. 서버만 진짜 깨끗하게 닦아버리면은 새 거하고 사실상 중고 리마킹 있는 거랑 구분이 안 돼요. 그게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뭐 CPU는 어차피 고장이 잘안 나기 때문에 초기 불량 아닌 이상 진짜 고장이 잘안 나요. 그래서 그런 불안함을 약간 감수하고 살수 있을 정도로 가격적으로 메리트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게 정품 가격 기준으로는 37만원, 뭐 36만원인데 그돈 주고 사면 솔직히 12600K가 전혀 메리트가 없는데 28만원, 9만원? 그 정도면 한번 사볼 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거 얘기해 드리려고 영상을 찍어 봤어요. 그리고 7600의 재평가를 한번 해볼까 싶어서 또 영상을 한번 찍어 봤고요. 근데 아직 재평가될 정도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 저렴한 A620 보드가 나오고 거기에다가 또한 3만원 정도 할인만 더 한다면, 그러면 이제 그때는 7600이 고성능 글카와 순수 게이밍을 위해서 조합하는 거는 괜찮아 보인다고 생각합니다만, 당장은 약간 애매한 포지션입니다. 또못살건 아니에요. 못살건 아니고, 그냥 경쟁사 거랑 비교했을 때 약간 포지셔닝이 애매하다 정도입니다. 가성비적으로 보면 솔직히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가성비 뭐 10등하고 11등하고 뭐큰 차이 있다 그러면은,
좀 웃긴 얘기겠죠. 큰 차이는 안 납니다. 당연히 큰 차이는 안 나니까. 3D 모델 존버하는 용어로 쓸때 7600X 한번 생각해 볼 만하고, 그리고 저기서 이제 가격 조금만 더 내리면 진짜 7600X도 한번 고려해 볼 만한 수준까지 왔다. 아,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여튼 아까 견적 보셨죠? 제 영상 다시 돌려서 견적 확인해 보시고, 140만 원 견적 가실 분들 12600K F 벌크 거기에 3060 Ti 그렇게 가시고, 이제 170만 원 견적은 160만 원이나 한 13600KF에 3060Ti, 그리고 200만 원, 220만 원 견적은 13600KF에 3070, 3080 이렇게 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니 뭐6900 가는 것도 괜찮고. 그렇게 여러분한테 자 100만 원 중반대 가장 잘 팔리는 라인업 한번 다시 정리해 드렸고, 다음번에는 또다시 CPU 가성비 비교표 12월 버전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오늘 영상 보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마무리 짓겠습니다. 여러분, 빠이빠이. 아, 이제 생방 다시 시작했어요.